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홍어랑 보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그 드라마 수리남에서 홍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홍어 좀 드셔주세요, 홍어 삼합 좀 드셔주세요 이런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해서 제가 7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홍어를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. 오늘 소리 제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홍어는 저희 동네에 홍어집이 있어요. 저번에 한번 홍어 무침을 사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홍어회도 팔길래 구입을 해봤습니다. 그 홍어에는 수입산이 있고 국산이 있는데 저는 둘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. 과연 실제 먹어봤을 때 어떻게 다를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둘 다 초보 맛이래요. 그래서 홍어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수준인데, 근데 처음에 아까 이거 따보니까 냄새가 확 올라와서 이 초보 맛이 맞나?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. 그리고 여기 보쌈은 이제 동네 보쌈집에서 주문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김치랑 파김치, 무말랭이도 준비를 해봤고, 여기 아까 홍어무침도 같이 주문을 했어요. 주문하면 거기서 바로 재료 싹 넣어가지고 버무려서 주시거든요. 그래서 따로 챙겨주시는 미나리를 딱 올려서 먹으면 됩니다. 그리고 쌈채소도 준비를 해봤고, 홍어에는 빠질 수 없는 게 막걸리잖아요. 청주 하면은 가덕 막걸리 엄청 유명하거든요. 그리고 또 꿀 미숫가루 막걸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, 이거 유통기한이 왜 이렇게 길어? 2023년 9월 14일까지인데요? 가덕 막걸리는 23일날 만든 거를 10월 17일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. 짠! 미숫가루 맛이 진짜 살짝 나고 꿀향이 살짝 나는데 탄산이 하나도 없다. 맛 자체는 괜찮은데 오늘의 음식과 어울릴 것 같지 않으니까 가덕 막걸리를 먹어보겠습니다. 짠! 자, 그럼 국내산 홍어. 진짜 신기하다. 이게 먹잖아요? 그럼 그 암모니아 냄새, 그 향이 막 코끝을 빡! 막 이렇게 가득 채우거든요? 근데 막걸리를 조금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그 찡한 느낌이 싹 사라져요. 그러면서 마무리는 회만 먹은 것 같은. 그래서 같이 먹는 건가?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쫄깃쫄깃할 줄 알았는데 되게 부드러워요. 부드러워서 이게 딱 끊기지가 않네. 수입산 한번 먹어볼게요. 근데 얘가 좀 더 그 화한 맛이 세거든요? 근데 그거는 숙성의 차이인 것 같아서 뭐 요런 부위가 있는 게 차이점이었으니까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부위 먹어볼게요. 근데 이게 여러 개를 싸서 먹으니까 홍어가 약간 뉘앙스만 남아요. 다양한 맛들이 막 씹히는데 거기서 야 나도 껴있어 암모니아 팍
그렇게 살짝 존재감만 내고 사라지거든요.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깝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미나리 있었으니까 미나리도 하나 올려서. 어차피 먹을 거면 좀 맛을 온전히 잘 느끼면서 먹자. 아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이제 좀 그 화한 느낌에 슬슬 적응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너무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. 홍어의 매력이 뭘까? 이 홍어무침. 홍어무침은 안 삭힌 홍어거든요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홍어 먹어봤는데 이렇게 먹어놓고 막 한 1, 2주 있다가 아 그때 그 화한 느낌이 자꾸 떠올라 이러면 이제 홍어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겠죠? 근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홍어 삼합은 왠지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 같진 않아요. 홍어를 입문시키기 위한 그런 음식이 아닐까.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어의 맛이 너무 희석되거든요. 포인트만 살짝 느껴지고. 와 근데 혀가 얼얼하네. 혀가 얼얼한데 혀끝이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홍어를 먹어볼까. 보쌈김치 막걸리 수유 준비해. 이게 무슨 맛이지 알쏭달쏭 하다보니 다 먹어버렸네. 옹사운드.